안녕하세요. 저는 만파식적인 대금과 함께 45년간 국악인의 길을 걸어온 문동옥입니다. 우리 국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국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음악이라는 뜻이죠.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급변한 이 시대에 우리 전통 음악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고유의 전통 음악과 그 문화가 얼마나 어떻게 매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세계화의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의 그동안 삶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금 독주 우리 김민창 연주로서 청성곡을 한곡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소리 잘 들어보셨죠? 방금 대금 독주를 들으신 곡은 청성곡입니다. 이 청성곡은 음이 높고 맑다해서 청성곡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내면에 어떤 아주 편안한 감을 주지요. 그래서 이런 곡을 들을 때는 우리가 수양을 하는데 참 좋은 곡이라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교적 가풍의 집안에서 6형제 중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6형제 중에 예술가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 넷째 형님인 우재 문동원 선생님께서는 그 서예로서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 작가이면서 경주에서 그 명성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또 대금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국악 세계에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옛날 한복을 입고 떡거머리, 총각, 댕기머리를 하고 서당에서 한악을 공부하고 지금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떤 조선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꿈이 한악을 공부해서 한악자가 되는 것이 그때 당시는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꿈과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74년도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을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때 민속촌이다 보니까 전국의 유학 집안에서 공부하고 유학 집안의 가풍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 민속촌에 이주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도 민속촌으로 이주를 하면서 제가 민속촌에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민속촌에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서 내가 일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평소 제가 한악을 하면서도 부는 관악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수 그 온상을 하고 남은 그런 피붓이 파이프 그런 것들을 잘라서 이렇게 구멍을 내고 치구를 만들고 해서 파서 불어보기도 했고 또 라디오에서 이런 부는 관악기 소리, 또 특히 대금 소리, 이런 소리가 나올 때는 정말 너무 감명 깊게 이렇게 듣고, 저의 그런 관악기의 소질이 보였는지, 아니면 DNA에 그게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속촌에 가서 저는 관리직과 기능직이 있는데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기능직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기능직에서 다 둘러보니까 악기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집의 이름이 풍물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물집이라는 거기에 들어가서 저는 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풍물집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풍물집에 들어가니 거기에는 그 악기장이셨던 신사차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예명 신병문 선생님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 문화에서 관악기를 수제로 만드는 그런,
수제 제작 방법을 배우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제로 배운 그 기능 방법을 제가 저 나름대로 또 개발을 해서 대금에 접목시키면서 대금의 제작에 있어서 많은 어떤 연구를 통해 발전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제가 좋아서 했지만 그 한 길에 정진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기능 전성자라고 하는 국가에서 선정이 돼서 제가 전국에 유일하게 주간악기 제작 부문 기능 전성자로 국가에서 선정되었고 지금까지도 최초고 유일하게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사실상 우리 영남 지역에는 대금 제작이나 대금 연주나 이거는 각별하게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이런 그 옛날 수제 방법을 제도권 안에 넣어서 전승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악기 제작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우연히 김동진 선생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악기를 만드는 제작소다 보니까 좋은 악기가 있는가 하고 당대 최고의 대금 산조의 명인이셨던 김동진 선생님께서 그 풍물집이라는 데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동반하신 분께서 이분이 당대 최고의 산조의 명인이신 김동진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하셔서 제가 무례하게 그 선생님께 대금 한 자락을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그래 그럼 한 곡 불어주지 이라면서 아주 1~20초 정도 간단한 그런 곡을 한 가락 들려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완전 매료가 됐죠. 그래서 제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께 제가 배울 수가 없습니까? 선생님 문화의 제자로서 받아주십시오 하고 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시는 게 아니고 부모님 허락을 맡아와라.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그런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안이 유교적 그런 유학 집안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대중적인 이런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칼에 그냥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막하지요. 이 음악을 안 해서는 안 되겠다. 제 심장에 이 음악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저는 집을 나가서라도 배우겠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집을 나가게 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호적에서 파십시오. 나는 이 음악을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안에서는 상당히 저에게 한학자로서의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국악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집에서는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집을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이래 있으니까 집에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허락을 하셨어요. 집에서 허락을 했으니 선생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 김동진 선생님을 이제 찾아가 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허락했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자 이래 돼가지고 제가 김동진 선생님께 대금 산조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금 산조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민속촌에 근무하면서 대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 주경 야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능직에 선택을 해서 풍물집에 들어가서 제작 방법을 배웠지만 제작 방법의 형식은 배웠으니까 이제 제가 대금 연주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이 많은 연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직에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신병문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관리직으로 옮겼습니다. 대금을 공부하면 관리직에서는 어느 집 한 채를 관리를 하니까 아침에 나와서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하고 나면 퇴근할 때까지 제 시간이기 때문에 연습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직을 선택을 해서 연습을 하고 또 저녁에 가서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또 아침에 산에 나가서 연습을 하고 또 산에 나가서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김동진 선생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집이 있지만 내가 혼자 와 있으니 나하고 같이 살면서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김동진 선생님을 모시면서 그때는 보일러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흔치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나무를 해서 쟁겨가지고 군불을 떼드리고 또 밥을 지어드리고 또 빨래를 해드리고 일하면서 선생님을 모시고 수발하면서 공부를 계속하였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과 연습하는 시간을 그때 당시 이렇게 보면 제가 12시간 이상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하는 시간을 대금에 쏟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대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내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그 음악에 빠져들어서 대금 음악을 하다 보니까 공부가 됐든 연습이 됐든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그 어려운 힘든 그 상황도 제가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요즘 교육 방법에 저도 제자를 많이 기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음악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마다 태어날 때 타고난 소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는 자식의 소질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 아닌가.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걸 시켜줬을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좋아서 하고 힘드는지 모르고 이렇게 했을 적에 자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선생님 밥 지어드리고 또 빨래가 있으면 빨래 남은 걸 하고 그러고 아침을 먹고 선생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민속촌에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 준비 과정만 끝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퇴근을 하면 저녁 지어서 저녁 먹고 저녁 12시까지 대금 또 공부를 합니다. 이래 하면서 잠은 4시간 정도밖에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의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능은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몇 번을 입에 대고 마음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기능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하고는 비교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게 저는 교육을 시킬 때 항시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본인이 하고자 해서 해야 되고 그러지 강요에 의해서 의무적에 의해서 하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금뿐만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면에 우리 전통음악은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의 육체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프다 하면 고쳐주지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의 치유는 우리 문화적으로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기능만 가르칠 게 아니고 인성도 같이 이렇게 형성시켜주는 이런 교육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김동진 선생님의 그 대금 자락을 배워서 제가 이제 사회에 막 활동하고 있는 도중에 지병으로서 우리 김동진 선생님께서 53세에 89년도 후두암이라는 말기 지병으로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저는 그때 막막했죠. 왜냐? 저희 집안이 국악 집안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를 버텨줄 수 있는 분이 저희 스승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희 선생님의 가락을 제가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제가 후학들을 교육에 다 제 열정을 쏟게 됐습니다. 연주 활동도 좀 줄이고 교육에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던 중에 선생님께서 어떤 음반을 남겨놓은 것도 잘 없으시고 흔적을 남겨놓은 게 별로 없으셔서 당대 최고의 명인께서 그 좋은 가락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 우선 부족하지만 제가 세상에 이 가락을 먼저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1995년도 국악에 합니다. 그때 제가 국악의 음반에 있어서 명판은 신나라 레코드에서 많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나라 레코드에 제가 찾아가서 이 보존해야 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걸 녹음을 좀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김동진유 대금 산조집이라 하는 그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한 것이 96년도에 세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이 하다 보니까 96년도 그 해에 국악 음반에 있어서 베스트 곡에 올라갈 정도로 이 음반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라 레코드에서 2집을 해야 되겠다고 왔는데 제가 간경화를 앓게 돼가지고 제가 입원을 했었죠. 간경화가 와가지고 이제 연주를 못하게 되니까 저는 참 암담했죠. 아직까지 이 가락을 이어갈 수 있는 후학들을 많이 배출을 못했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병을 가진 상태에서도 의지를 굳건하게 갖고 내가 해야 될 소임은 다 해야 되겠다 하고 2년 정도를 제가 요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좀 건강을 회복해서 세상에 연주자로서 다시 나왔죠. 그래서 제자를 양성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떤 그런 위치에서 갖춰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경연대회를 나가서 제가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고 그런 스펙을 쌓고 나서 대학의 국악과에 제가 강의를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 심사를 나가게 되고 일하면서 그 후학들을 지도하고 또 이제 저의 음반이 먼저 알려졌기 때문에 전국에서 김동진유의 대금산조를 배우기 위해서 저한테 많이 찾아오던 그 사람들을 전부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배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몇백 명의 이제 전공자 제자들을 양성을 시키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 요소 요소에서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요소 요소에서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끊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우리 음악의 그런 우수성과 특수성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떤 자기가 사는 시민들에게 또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우리 우수한 전통 음악의 문화를 알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신라 만파식적 보존회를 제가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어떤 우리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는 것보단 공인된 단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그 파급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신라 만파식적 보존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왜냐? 만파식적은 바로 신라의 악기고, 그 다음에 신라 시대 신라 사면 삼죽의 본고장이고, 이래서 신라 만파식적 보존회를 설립을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다. 이래서 신라 만파식적 보존회를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리냐?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경주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저는 76년도 서울에 있다가 77년도 울산에 연주차 내놨다가 경주를 제가 구경을 하고 가려고 경주를 왔는데 경주가 너무나 이게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고 또 거리도 물론 모든 것이 공기도 또 거기에는 전국에서 서울에 국악 양성소가 있었고 경주에는 시립 국악원이라는 데가 국악 양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구경으로 왔다가 경주에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대금이 만파식적의 고장이다. 이걸 느끼고 저는 경주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경주에서 정착을 해서 제작 활동과 음악 활동을 하면서 또 교육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경주에서 해야 될 일을 누군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신라 만파식적 보존회를 설립하고는 경주 시민들에게 먼저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 모든 각국의 세계인들이 다 관광을 오고 국내인들이 다 관광을 오는데 경주 시민들이 정작 만파식적을 모른다면 안 되기 때문에 가가호호마다 만파식적 하나는 걸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천년의 소리 만파식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7년 동안 연중 행사로서 그 행사를 제가 가지면서 경주 시민들에게 만파식적이라는 걸 이해를 시켰습니다. 또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2004년도에 그러면 경주 시민들에게 알리고 났으면 전국에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전국 대금 경연대회를 경주에서 제가 유치를 해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14회째 했지만은 이제 금년에 15회째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대금을 전공하는
인재들이 경주에 와서 그 만파식적의 본고장에 와서 나의 실력을 발표하고 겨루고 거기에서 대금의 인재 발굴이 되고 하는 이런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국 대금 경연대회를 제가 유치를 하게 됐죠. 그 만파식적액을 설립하는 목적은 저는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국내의 만파식적액 본고장이라 하는 걸 알려야 된다. 세 번째는 국제적으로 우리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이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이런 단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주 세계 피리축제를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아시아 축제도 해봤고 또 제가 해외 나가서 대금이라는 연주를 하면서 알려도 받고 이렇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음악을 할 적에 제가 대금 연주를 하면 아, 저 악기가 대금이라는 악기구나. 그리고 저거로서 연주를 하는구나. 한국 전통 음악의 관악기로구나. 이런 정도만 알지 대금이라는 것이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세계 피리축제를 유치하게 됐죠. 근데 세계 피리축제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저희가 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너희 만파식적이 연대가 어떻게 되냐? 물론 만파식적의 연대는 1400년 전이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관악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록이나 유물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연대적으로 볼 적에 중국에서는 우리는 8000년의 역사가 있다. 근데 우리 중국에서 해야지 왜 한국에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중국의 디즈는 8000년의 역사는 가졌어도 악기의 도구로서 이상의 기록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의 대금은 만파식적이라는 기록적인 설화가 있다. 이거는 바로 뭐냐. 악기 도구를 떠나서 호국적인 평화적인 상징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데는 한국도 서울도 아니다. 바로 본고장인 경주에서 이런 세계 피리축제를 하면서 세계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는 그런 축제로서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중국하고 설득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세계 피리축제를 유치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러면 중국에서는 아시아를 상대로 해서 국제 소적 축제를 열겠다.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사실상 연대적으로 보면은
더 우리가 깊을 수도 있지만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중국에 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이제 세계 피리 축제에서는 무엇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 걸 보여주고 우리 문화를 알릴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와라 해서 우리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 장이 바로 이런 세계 피리 축제입니다. 또 전주에는 세계 소리 축제가 있죠. 우리 영남에는 신라 삼인삼주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악기의 본고장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세계 피리 축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축제 안에 세계 명인들의 명인전이 있지요. 또 국내적으로는 전국 대금 경연대회가 있지요. 또 세계 각국의 전통 악기 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전통 음악 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대금 제작의 공모전을 또열 계획입니다. 이래서 세계 피리 축제가 7회를 했었고, 금년에는 8회째,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8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세계 피리 축제 이런 거는 우리가 세계로 우리 문화가 나아가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너희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가라는 것도 이게 포함되어 있고, 세계 피리 축제를 통해서 어떤 세계 전통 음악의 교류의 장도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세계 전통 악기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우리 신라 삼인삼죽의 문화 상품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특성을 한류화 시켜야 되는 이런 시기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가 후학을 가르칠 때 인성과 또 음악과 그런 걸 같이 동등하게 음악인으로서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시키는데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한류적으로 우리가 못다한 그런 것들을 우리 후학들이 더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우수성과 특수성, 또 우리나라 악기만이 독창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후학들의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후학들에게 조금 더욱더 열정을 쏟아서 참 좋은 인재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전통 문화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런 후학들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국악인의 그 길을 걷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음악을 세계화로 그런 것을 꿈꾸며 이런 제목으로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것으로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